맛있는 거 먹으면서 멤버들이랑도 많이 먹어?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. 스케줄 끝나고 숙소 와서 생일도 살거든요. 맨날 모여서 야식 먹고 그래도 살쪄요. 그 멤버들이랑 같이 야식 먹는 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, 언니. 지하랑 용진이랑 다 너무 잘 못 먹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? 진짜 잘 먹어. 그 두 명이 제일 잘 먹어. 김빔도 많이 먹어? 모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잘 먹어. 치킨 먹을 때도 잘 어울려. 잘 어울릴 거. 약간 모든 음식에 잘 어울려서 약간 음료수처럼 먹는. 음료수요? 저 근데 탄산 없으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스타일. 맞아. 맨날 탄산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같이 할 때. 근데 애들이 음료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. 탄산 필수. 애들이 막 제로는 없나? 양심적 꼭 제로는 찾아요. 근데 왜 세 명이서 살아? 저희 두 명, 세 명 이렇게 나눠서 살아요. 어떻게 나눴어? 이거 그냥 회사에서 정해줬어. 재밌어요, 근데 숙소 생활. 언니 어땠어요? 숙소 생활 해봤죠? 그렇지.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. 그거 봤어요. 그 걸스데이 선배님들 막 예능 나와서 막 연습생들 몰래 나갈 때 가지고 약간 그런 거? 우리는 통금이 있었어. 통금이 있어가지고 그 찐으로 몰래 나갔어야 됐어. 그래서 그런 거는 자동이 나 띠띠리리 자동으로 열리잖아. 그거를 관전제 뺀 다음에 돌리면 수동으로 시식한 다음에 진짜 샴페인 따듯이 이렇게 여는 거? 소리 안 나게? 최대한 이렇게 열어서 진짜 이렇게 나가고 우리 그 순간 딱 하시면 제발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어. 대박이다. 그래서 매니저님 깨기 전에 이제 들어온다.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. You did what? 아이돌 첫 팀 할 때 그 다른 멤버가 나갈 때 드라이브 되게 아! 알리면서 그쵸? 매니저님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대박.